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왜냐면 이제 최근에 또 반도체가 불을 뿜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 불 언제까지 뿜을지 좀 궁금한. 아니, 불을 뿜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 꼽으라면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저희 삼프로TV가 사실 연중으로 산업 측면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반도체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위원 자주 나오셨고 또 SK증권의 김용우 이사 또 노근창 센터장. 노근창 선생님. 네. 그래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뭐요? 또 파워 리더 젊은. 네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애널리스트도 젊은 애널리스트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어르신들 다 몰아내고 있는 우리. 아, 또 그, 여하튼 당신 왜요? 알았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차세대 반도체 리더. 차세대 지금 세대지. 차세대가. 아 그래요? 자, 우리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맡고 계신 분야가 반도체인 거죠? 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까지 섹터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를 주로 좀 주실 텐데, 일단 반도체를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치면 뭐부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맞추는 데 조금 집중합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근데 이제 이 가격이라는 걸 결국 맞추려면 수요와 공급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뭐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요의 빅그로스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뭐 모바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버를 보고, 그다음 PC 수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천천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급 쪽에서 전자닉스의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자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개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 캐펙스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내년에 좀 가격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투자의 방향성. 예.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장비 업종들이 얼마나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 투자 플랜이라든지 그런 캐펙스의 흐름을 2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기술의 방향성입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을 이제 캐펙스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DRAM과 NAND 그리고 비메모리를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DRAM 같은 경우에는 뭐 DDR5가 내년 연말부터 뭐 인텔이나 AMD의 신규 CPU에 채택돼서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DRAM에서의 EUV가 1A부터 본격적인 양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의 종용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ALD 증착이나 뭐 하이케이 전구체 뭐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방금 뭐 최근 말씀해 주신 것만. 네네. 그러니까 DRAM의 구조와 NAND의 구조, 비메모리 구조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구조마다 기술이 발전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아, 그거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그 기업들이 각자의 세그먼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기업들은 NAND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 어떤 기업들은 DRAM에 뭐 캐패시터에 증착하는 물질이나 아니면 증착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장비 업종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메모리 업체들 OSAT 업체들은 또 비메모리 쪽의 기술 방향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공부가 또 어느 정도는 동반이 되어야만 또 중소형주를 솔팅할 때 조금 분류할 때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하면 알 수는 있는 정도입니까 이게? 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영산 그 위원이 쓴 리포트를 읽으면 되지. 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포트 읽는 거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리포트를 보면 아 삼프로TV 보면 되지. 아 그럼 또 삼프로TV 보는데. 방법이 다 있네요. 모르고 삼프로TV 보고 알 것 같으면 리포트 보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뭐 썼던 리포트들이 사실은 아주 쉽게 적혀 있는 리포트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인터넷을 잘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블로그들에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이 반도체 업황 또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보는데 내년에 어때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부터 좀 볼까요? 왜냐하면 네. 네, 전자도 닉스도 다 여기에 이제 가장 프로핏 소스가 크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내년에 업황이 좋을 거를 미리 선반영을 해서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디램의 고정 가격이 매달 발표가 되는데 고정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전자닉스 주가는 거의 6개월을 선행을 해서 움직여요. 네. 언론에서는 계속 디램 가격이 빠진다고 하는데 네. 전자닉스 주가는 왜 오르는 거냐. 내년 2분기서부터 디램의 고정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먼저 사죠. 전자닉스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한 또 주식적인 특성을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내년 2분기서부터 도대체 가격이 왜 오르느냐.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공급부터 사실 체크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 수요보다도. 네. 전자닉스의 캐펙스가 근 2년 동안 증가는 했지만 실제로 디램에서의 의미 있는 캐펙스는 거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빅크로스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일종의 이제 출하 물량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빅크로스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첫 번째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캐파를 증설하는 돈의 캐펙스. 두 번째가 재고예요. 네. 재고가 소진되면 업체들이 낼 수 있는 빅크로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변수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데 마이그레이션은 미세화를 통해서 업체들이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빚의 양을 말합니다. 네. 이 마이그레이션은 기술의 난이도를 의미를 해요. 기술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내년 공급을 예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내년 디램 캐펙스는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 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네, 낸드는 증가하지만 디램은 비슷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캐펙스는 비슷한 건데 두 번째 재고. 전자닉스의 재고는 올해 연초 대비 연말로 갈수록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재고 많이 줄였죠. 네. 재고를 많이 줄여놨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전자와 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건 모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재고도 줄었고 네. 세 번째 기술 난이도. 기술 난이도도 내년에 가면서 전자가 디램에 EUV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쉽게 1A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네. 내년에 전자와 닉스의 빅크로스 공급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올 것 같다. 타이트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를 봐야 되는 건데 수요는 1차적으로 다들 접근을 하는 게 올해 상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모바일 기조 효과에 일단 집중을 합니다. 네. 코로나를 보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연간 세트 출하가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YOY 마이너스 막 99%가 네. 날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그게 정상화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네. 스마트폰 세트의 Q 자체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올라와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거고 서버 같은 거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애널리스트들도 서버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전자나 닉스의 컨퍼런스 콜 같은 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 내년 2분기에 서버 쪽 수요는 다시 올라올 거다. 네. 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보면 네. 서버 업체들도 재고라는 걸 또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쌓이다가 하반기에는 소진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재고를 축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는 디램은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 빅크로스가 네네. 제가 이제 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께 그냥 예, 듣고 이해하기로는 네네.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이른바 뭐 몇 비트 몇 비트 이렇게 다 합쳐갖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는가 요 정도로 그냥 제가 통칭해서 그냥 이해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양. 네. 대신 예를 들어 그 개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합쳐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증가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 하기 때문에. 네. 그 기술도 저지 같은 크기의 반도체에도 두 배, 네 배 이렇게 막 계속 그렇죠. 늘어날 테니까. 지진도가 높아지니까. 빚이죠. 네.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뭐 내가 생산을 그대로만 해도 계속 늘어날 텐데 네네. 그게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보다 어려워진다. 예전보다 어려워진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디램의 네. 미세화가 네. 1X, 1I, 1Z라는 단계로 점점 더 미세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미세화가 마이그레이션하는 공정 전환의 속도가 네. 예전보다는 더뎌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디램의 1X 비중은 이 정도고 네. 1I 비중은 이 정도고 연말까지 1Z 비중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전자가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미세화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의미하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어의 법칙도 있고 황해 그렇죠. 법칙도 있잖아요. 네네네. 황해 법칙 없다는 거지. 없다기보다는 황해 법칙이 거죠. 느려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황해 법칙이 맞습니다. 또 빨라진다는 건 빛의 자연스러운 빛의 그로스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케파 증설 없이도 그런 네. 이제 최영산 연구위원 얘기는 야 이제 기술의 진보로 인한 빛의 증가가 체증하지 않고 체감한다는 그렇죠. 거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건 참 생산량 기준입니까? 아니면 소비되는 거 기준입니까? 출하 기준이죠. 네. 출하 기준. 네네. 공급 측면에서는 출하 기준이고 네. 수요 측면에서는 뭐 소비 기준. 자 디램은 그렇게 바꿔요. 낸드를 좀 볼까요? 낸드는 이벤트도 있어요. 닉스가 그 인텔, 저 중국에 있는 인텔 걸 샀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지형도의 변화가 좀 있는 데가 낸드인데 네, 어떻게 그쵸. 봐야 돼요? 낸드는 업체별로 전략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네. 삼성전자는 내년에 낸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굉장히 올릴 걸로 약 80에서 100K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올해가 45K 투자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내년에 낸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굉장히 올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키옥시아 네. 옛날 도시바죠. 도시바. 네. 키옥시아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년에 약 11조 원의 캐펙스를 쏟아붓겠다. 웨스턴 디지털. 그렇죠.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작을 해서. 네, 샌디스크랑 네. 합작을 해서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대련팹 인수를 통해서 마켓 쉐어를 증진시키겠다. 예. 바로 낸드 시장 2위로 올라가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6단 발표를 하면서 예전보다 낸드 업체들 간의 기술 격차가 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게 결국에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뽑아내냐면 첫 번째로는 업체들 간의 마켓 쉐어 경쟁과 캐펙스 경쟁이 맞물리는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삼성전자만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술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좁혀지고 있는 과정. 예. 네. 소위 말해 제가 볼 때는 낸드 시장이 과점화되기 전에 약간 여러 가지로 진흙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부분이 명확하지만 공급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르게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수급 밸런스를 예측하는 차원에서는 D램보다는 낸드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내년이요?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칩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네. 낸드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캐펙스를 늘리면서 마켓쉐어를 늘리겠다라는 싸움인 거고 전자를 제외하고는 돈을 버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내년에 투자한다고 내년에 바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상반기에 투자하면 하반기에 바로 뽑아냅니다. 아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하고 좀 달라요. 아~ 메모리는 거의 6개월이면 네. 바로 이제 장비 업체들 PO, 펄체스 오더를 구매를 내고 네네네네. 바로 양산까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 칩메이커들은 낸드 시장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 아 그러네. 소재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은 엄청나게 좋은 사이클이 나오게 되죠. 그렇겠네요. 네, 생각보다 물량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품 장비 소재 업체 중에서도 보면 아, 디램 쪽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낸드 쪽에 들어가는 그렇죠. 업체가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종목 픽업할 때는 야, 낸드 쪽이냐? 디램 쪽이냐? 이거 볼 때 낸드 쪽이 훨씬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낸드가 편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디램 쪽에 있는 업체들도 신기술에 노출될 수 있는 업체들은 계속 좋아지겠죠. 네. 네. 그럼 가격 올라간다더니 올라가기 어렵겠네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그 폭이 디램보다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일단 시장에서 바라볼 때 네. 디램하고 낸드 중 뭐가 더 중요하냐? 일단 아시다시피 디램을 훨씬 더 네,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그래서 움직인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이제 비메모리라는 것도 얹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네. 또 리레이팅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캐펙스 그러니까 세트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는 주로 낸드와 비메모리 쪽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낸드와 EUV 중심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D램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플렉서블하게 가격이 오르면 더 투자를 해주고 가격이 안 오르면 투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나간다라는 거죠. 네, 플레이어 수가 제한되어 있고. 자, 낸드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 비메모리 네. 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TSMC와의 그 마켓쉐어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거냐. 네네. 그리고 이제 괄목할 만한 오더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큰 빅 오더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이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기여율의 상승이 있을 거냐 이게 가장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최용규는 어떻게 봐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거냐를 얘기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가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산업은 EUV라는 기술이 촉발하는 과점화 구도를 변해나간다. 그러니까 D램은 캐펙스를 통해서 가격을 내려서 네. 업체들을 죽이면서 3자 구도로 전개되어 왔잖아요. 예. 네. 비메모리 시장은 EUV를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업체로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예. 특히 내년부터는 4나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4나노, 3나노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EUV가 없으면 못 만드는 시대로 갑니다. 네. D램 같은 경우에는 1X, 1I, 1Z가 18, 17, 16나노이기 때문에 EUV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D램에서의 EUV 적용은 원가 경쟁력 때문에 하는 거고 비메모리에서의 EUV 적용은 무조건 해야만 만들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와 쓰는 거의 구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8나노와 5나노를 비교를 하면 네. 확실히 5나노가 더 미세화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EUV를 안 쓰면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UV를 할 수 있는 업체 TSMC와 삼성전자 네. 그 외의 업체들 EUV를 할 수 없는 업체 SMIC, 글로벌 파운드리, UMC 같은 업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켓 쉐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은 EUV가 촉발하는 과점화 구도로 변해갈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부분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네. 대한 부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10나노대의 선단 공정 부분에서의 마켓쉐어를 따로 따져보면 네. TSMC의 마켓쉐어가 60%, 삼성전자의 마켓쉐어는 40%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파운드리 시장을 볼 게 아니라 10나노 그리고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EUV를 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EUV의 장비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냐의 싸움으로도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그렇죠. 갔던 거고. 네네. 생각보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물론 네. 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자랑 TSMC가 똑같은 4나노라 그래서 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뛰어난 기술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TSMC의 패키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EUV 장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가져오는 그 이제 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키 팩터로 자리를 잡을 거다. 네. 네. 그럼 오로지 진짜 네덜란드 그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만약 접점을 하고 있죠. 네. 만약 그거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에 이렇게 팔면 다른 회사도 그 EUV 공정을 통해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비만 가져온다고 또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최근에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뭐냐면 EUV는 지금 장비는 문제가 없어요. 스루프트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이 셋업이 안 됐다. 네. 아, EUV 관련 그 공정에 들어갈 소재와 부품들? 그렇죠. 아, 네. 그건 또 어디서 만듭니까? 그런 건 또 이제 ASML이 정해놓은 밸류체인이 따로 있어요. ASML이 우리의 EUV 장비를 쓸 때 네. 이러한 부품 소재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 좋다. 아. 네, 그런 식의 밸류체인이 짜져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EUV를 셋업을 할 때는 그 ASML의 밸류체인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아, 세트로? 그렇죠. 부품 소재를 일본 업체든 미국 업체든 일단 다 사오는 거예요. 처음에 깔 때는 네, 화성이나 네. 평택에 깔 때. 네. 근데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국산화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EUV 쪽에 부품 소부장도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그 EUV 공정 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저 시청자 자문단들 의견도 좀 주시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리고 여러 이제 사실 이 최용산 그 위원의 선배격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금 더 시니어 레벨에서 얘기한 것들과 조금 다른 시각도 있고 아, 확인해 주는 시각도 있어서 네. 굉장히 오늘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자닉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더 갈 수 있을 거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전자닉스는 갔는데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이 장비주들은 좀 많이 움직였는데 네. 아직까지 조금 쩔어있는 그러니까 좀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 여러 반도체 주들도 많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조금 눈을 이제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될지 이게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사이클에 진입을 했을 수 있다. 왜요?
결국에는 하이닉스와 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는 퓨어한 메모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전자를 그냥 이겨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옛날 사이클보다는 덜 올라가고 대신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면 전자가 이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러면 저희가 직전 사이클, 직전 상승 사이클인 16, 17년도와 지금 21, 22년 사이클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수요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지금을 보면 지금의 수요 드리븐 팩터는 서버냐? 그거보다는 일단 모바일의 기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의 특성은 서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2C 비즈니스냐, B2B 비즈니스냐의 차이예요. 서버 업체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물량 다 줘. 이렇게 되는 건데. 큰 물량으로. 그렇죠. 물량도 크죠. 근데 모바일 업체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스마트폰 내에서 차지하는 이제 BOM 코스트라 그래서 Bills of Materials라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소비자들의 전가는 잘 안 되고. 그렇죠. DRAM 가격을 좀 깎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수요의 믹스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의 드리븐 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만큼 오르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대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 갈 수는 있다. 다만 아웃퍼폼하고 좀 길게 봤을 때 전자가 유리한 사이클이 나올 거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중소형주까지도 이제 좀 넓혀서 볼 수가 있을 거냐.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나본 수많은 탐방을 다녔던 기업들은 내년에 대부분 증익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업체들이 가동률도 올리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캐펙스를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받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6, 17년도 사이클 때는 뭐 EUV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생소했고 그때는 뭐 비메모리 OSAT 뭐 이런 개념도 거의 없었고 국산화, 뭐 화이트리스트 소부장 전자의 지분 투자,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실화되면서 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소형주에서 봐야 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크게 보면 업체 중소형주들을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전공정 장비, 두 번째 약간 서브 장비들, 세 번째 부품 업체들, 네 번째가 소재 업체들, 다섯 번째가 뭐 비메모리 업체들, OSAT 업체들,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OSAT은 뭐예요? OSAT는 이제 비메모리에서 후공정에 테스트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메모리도 있긴 있는데 메모리는 주로 전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한 세그먼트 업체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전공정 장비 업체들 대비 못 올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더 저희가 눈을 넓혀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주로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그 토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판단 해놓은 자료 있으시죠?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 제약상 저희가 그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언제 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거 하면 종합 선물 세트로 하고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 신의 자료를 올려서 최우선 위원이 다 탐방한 그 업체들에 대한 투자 판단도 여러분께 자료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는 최영산 연구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랬어? 저는 정했습니다. 안돼. 우리 김영우 이사. 아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영산. 알았어. 그런데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저게 틀리네. 최영산 의원은 삼성이 더 낫다는데, 김영우 이사는 믹스가 더 낫다는데. 삼성이 낫지요. 지금 반도체 그 메모리 상승의 한계가 딱 보이는데, 아이고, 답답하십니다. 아이고. 저는 최영산. 그러니까 최영산이야,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끼리 맞는 거예요. 네. 전 최영산으로 가요. 나이 차이 꽤 난데, 둘이. 자기랑. 아 근데 참 저희가 뭐 요즘 뭐 외모 얘기 진짜 잘 안 합니다만.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나 딸이 있잖아. 아 요새 저 좀 이렇게 젊은 증권맨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내가 탐나는구나 이제. 아니 그 옛날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 솔직히. 아 근데 요즘에 막 30대 막 이런 아니, 물론 이제 나이 잘 안 되지. 근데 야 참 네 집 아들인지 참 그. 예전에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러브 액츄얼리?
그런 건 안 보지. 아, 그런 거라니요. 그 영화 괜찮은데. 거기에 아, 보면. 봤다. 영화? 예, 네, 영화로. 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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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봤어. 거기에 보면, 그, 리암 니슨의 아들로 나오는 어린 왕자 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랑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